번째 순서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사실 어제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한 탓에 네. 제가 살짝 목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어제 응원을 열심히 하셨나요? 조금 전에 소리를 좀 방송 직전에 아 제가 두 번의 소리를 질렀어요. 어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응원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조금 전에는 아니 위메이드와 위믹스 사태가 너무 괘씸하고 너무 속상해서 네. 또 스튜디오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소리를 한번 좀 크게 질렀는데 참 이런 변수가 전 너무 싫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정말 단아하고 이렇게 이렇게 다소곳한 정현 아나운서가 소리를 지를 정도로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우리가 이제 작년 이맘때죠. 우리가 이제 대장주가 위메이드였죠. 그때 당시에 게임주들을 새로운 어떤 모멘텀으로 이끌었던 거죠. 코인을 발행해서 더군다나 특히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 그 밑에 있는 몇몇 회사들과 그다음에 다양한 게임들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게임의 특징이 이제 그 과금 체계인데 이거를 결국 이제 코인화 시켜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겠다. 당시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고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그 후속적인 다른 기업들이 따라하는 모습들이 형태가 나타났죠. 지금 현재 이 사태의 지금 결론이 뭐 이걸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일단 일단락됐죠. 결국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요 거래소 측에서 거래 중단하겠다. 이게 지금 갑작스러운 발표는 아니었고요. 미리 이제 위메이드 측에 몇몇 가지 이제 해명 자료를 요구했고 위메이드가 해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완전히 거래가 이제 이쪽에서는 거래가 안 되지만 해외 거래 회사 쪽에서는 거래가 된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제 송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는 아직 불투명성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게임 업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위메이드 이쪽에 대해서는 뭐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게임 업체가 전반적으로 신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이때 이런 뉴스까지 터지면서 상당히 게임 업체 전체가 또 한 차례 된서를 맞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결국 지금 이제 하지만 오늘 지금 이제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나름대로 견조해요. 근데 우리가 이번 주에 네오이즈를 다뤘었죠. 결국 네오이즈가 콘솔 게임을 미국에서 출시한다라는 거죠. 본업에 충실한 기업과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기업의 온도차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게임 업체가 변하는 거죠. 우리가 신작 게임이라든지 PC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상승 여력이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 다른 쪽 콘솔 게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콘솔 게임을 출시하겠다라는 네오이즈의 그런 모습, 우리가 이제 크래프톤도 살펴봤고요. 이런 모습들, 본업에 충실하는 기업 같은 경우, 오늘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지만, 다 파란불인데 홀로 빨간불이에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는 거 보면, 우리가 어떠한 부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본업에 충실한 기업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또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도 노력해서 두 가지 리포트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잠깐 열은 내려놓고 네.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현대차 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불확실성 완화되면 부각될 증익 모멘텀이 있다라는 제목이에요. 코스맥스 하면 이제 화장품을 또 대표하는 기업이고 그렇죠. 네. 최근에 이 화장품주의 발목을 잡는 건 중국의 봉쇄도 있지만 중국 시장 자체가 너무 커졌다라는 게 걸림돌이잖아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 아모레퍼시픽과 조금 결이 다르죠. 정현 아나운서가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혹시 코스맥스 제품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뒷면에 보면은 예. 제조사라던가 다 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코스맥스가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현 아나운서 같이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신 분 같은 거 살펴보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이제 우리가 브랜드로 이제 살 경우에는 네. 이게 코스맥스가 만든 건지 한국 콜마가 만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건지 이 구분하기가 힘들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네. 일단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화장을 다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 로컬 제품들이 치고 오다 보니까 우리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되긴 했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ODM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리포트를 보면 전반적으로 중국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어서 지금 조금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현재 공장을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이런 비용들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는가. 일단 중국도 내년 초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라면 일단 지금 현재 실적
그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의 구조조정이 끝나고 중국의 봉쇄가 풀리게 된다라면 제목처럼 증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최악의 국면을 어떻게 보면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리포트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느껴봤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리포트는 지금 이제 많은 증권가 최근에 소개한 리포트들 중에 바이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리포트가 거의 대다수인데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그렇다라는 거 본다라면 코스맥스의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밝다. 이렇게 밝게 보고 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이겠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브랜드 파워로 인해서 올랐던 종목과 네. OM, ODM으로 먹고 사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네. 살짝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전반적인 화장품 시장은 여전히 굳건하고 그리고 맞습니다.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걸림돌을 타개하고자 지금 눈독을 돌리고 있는 게 뭐 인도도 있지만 미국, 네. 유럽, 다양한 시장도 있잖아요. 예, 일단, 먼저 중국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를 한번 나가보죠. 먼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리포트에 나온 거 보면 4분기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 이제 지금 3분기 지났잖아요. 3분기, 상하이 쪽 매출이 YOY 기준으로 3% 정도 증가한다. 우리가 1,50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광저우 같은 경우 370억 정도,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 이제 성장한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 전반기 이제 재고 관리를 했습니다만, 4분기에 이제 광 문제가 있었죠. 11월 달에 이 물량이 반영되면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된 거죠. 광 문제에서 우리나라 그 브랜드 있는 그 업체들이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화장품 판매량이 늘어남으로써 그 효과를 봤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좀 다소 복잡한 설명이 들어간 미국의 지금 현재 공장에 대한 구조조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안타깝게도 현재 이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고 있지는 않아요. 코스맥스가 미국에 진출한 역사를 보게 된다라면 13년도에 법인을 설립했고요. 14년도에 로레알 샴푸 공장을 인수하면서 오하이오에 공장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뉴저지에 또 공장을 하나 갖고 있는데 뉴저지 쪽에 있는 것은 뉴트리션 이런 쪽들의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오하이오 공장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냈었어요. 지금 현재 나타냈던 게 2020년에 370억, 작년에 무려 450억의 적자를 시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문을 닫자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역도 이게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해서 지금 문을 닫기 때문에 이 조정 과정이 내년 초까지 아무래도 공장 구조조정하면 뭐 집기도 팔아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지금 코스맥스가 뉴월드라는 그 색조 화장품을 인수한 게 있는데 이쪽으로 합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을 단일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남미 쪽에 진출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내년까지는 아니지만 내후년에 성장 동력으로 코스맥스의 새로운 자리매김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화장품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탈중국입니다. 결국 중국 이제 우리가 2010년대에는 중국에 기대서 화장품 업계들이 대거 성장해 왔다라면 그동안에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공교롭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소위 말해서 따이공이라 보따리 상들이 못 움직이다 보니까 맞아요. 중국 로컬 업체들이 치고 올라왔죠. 거기에 이제 코스맥스와 한국콜만은 좀 영향은 덜 받았습니다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거기서 이제 판매 부진에 이제 직면하게 됐고 왜냐하면 중국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바꿔서 사용하게 됐고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부는 바람 뭐죠? 미국과 다른 동남아시아 쪽을 진출한다라는 거 결국 생태계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코스맥스도 지금 현재 미국 법인을 이게 지금 어제 오늘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 전 결정 잘 내렸다고 봐요. 그리고 시기도 적절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열리면 당연히 좀 플러스가 되긴 하겠지만 그거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아시아 시장 안에서 화장품의 탑은요 네. 일본 시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나라가 다 뛰어넘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시장을 석권하고 있던 찰나에 중국을 조금 발목 잡히다 보니까 다른 시장으로 뭘 잡아볼까 하니 이젠 K-POP이 열풍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양권에서도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들의 화장법을 따라하고 맞습니다. 네, 이게 인종이 달라도 오히려 더 선호하는 화장품이 되어버린 거죠. 정연 아나운서도 화장품 콘텐츠 만들면 굉장히 누가 볼까요? 논노 잡지 세대인가요?
논노잡지가 뭐예요? 아, 그럼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아, 일본 화장품이라 그래가지고. 예. 예. 몰라서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이 코스맥스의 투자 아이디어는요? 예, 일단은 네. 그 38페이지 준비된 표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노잡지를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예, 아무튼 자 오른쪽에 보게 된다라면 2023년이죠. 전반적으로 코스맥스 한국에서 매출은 뭐 스테디하게 늘어날 것으로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조금 좀 낫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에서 보면 차이나라든지 광저우 쪽에 있어서 매출이 좀 늘어날 걸로 보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세모로 놓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일단은 내년도 매출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코스맥스 그 USA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없어지고 이게 뉴월드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뉴월드가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합치는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 소폭이 안 늘어나죠. 자, 현재 지금 YOY 증감률로 보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년도에 한 우리나라 분야에서는 5.6% 늘어날 것으로 보고 중국도 한 13% 올해는 역성장이지만 내년 13% 늘어날 것으로 보고 미국은 한 40% 정도 역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되냐면 일단 중국은 열리면 뭐 게임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일단 셧다운이 풀리거나 뭐 판호가 풀리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는 건 이제 다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새로운 트리거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OP 마진이 한 6%대 정도 돼요. 이 정도가 된다라면 나름대로 ODM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그 코스맥스가 자기 브랜드로 파는 거 아니잖아요. 남의 브랜드로 그렇죠. 파는데 6% 정도 영업률이 나온다라면 이거는 뭐 나쁘지 않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코스맥스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한 줄평 주시죠. 예, 믿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리포트에 대해서 믿어보자라고 했고요. 한 줄평으로는 해외, 괄호 열고 미국, 중국과 더해진다면 이익이 증가될 것이다 라는 점 꼽았습니다. 첫 번째 코스맥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펜오션 가볼게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인데 네. 최근에 중국이 완전 풀릴 줄 알고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라든가 BDI 운임 지수가 오르지 않을까 좀 먼저 기대하셨던 분들은 네. 다시 또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약간 걸리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펜오션의 위치는 어떨지 오늘 2023년에도 높은 수익성 지속이 예상된다라는 이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운임 하락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기준점으로 삼으셔야 될 건 펜오션 같은 경우와 HM은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배는 하는 건데 펜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HM 같은 이제 컨테이너가 주로 되고요. 펜오션은 이제 벌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철광석이라든지 석탄 이런 것들을 나르는 거기 때문에 펜오션은 BDI 지수로 이게 그 BDI 지수고요. 그다음에 HM 같은 경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거 서로가 좀 다르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조금 열리면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결국 중국의 건설 경기 이런 부분들인데 전 세계에서 이 벌크의 황금 노선은 어디냐면 호주 상해 노선입니다. 우리가 HMM 같은 경우 상해 LA 노선이고요. 벌크의 최대 노선은 호주에서 상해로 가는 이 철광석 노선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물건을 배로 실어 날라도 배에서 물건을 하역하거나 실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체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해소되다 보니까 배 수량이 늘어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면 물건을 실으러 갔는데 바로 실지 못하고 2, 3일 정도 외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물건을 실고 와가지고 바로 내리지 못하고 2, 3일씩 대기한다라면 결국 배 수요가 타이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배가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죠. 그런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가용선 복량 확대 영향으로 해서 BDI가 지금 좀 떨어졌다. 이렇게 리포트는 좀 밝히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11월 달부터 전반적으로 철광석 수요가 아직 중국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정도에는 BDI 약세가 지속되겠다. 결국 물동량의 감소, 그다음에 선박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펜오션의 그 2023년의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운임도 중요하고 경기 상황도 중요한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크선이니 컨테이너선이니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많은 물동량이 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애써 희망의 트리거를 리포트에서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희망의 트리거를 찾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전반적인 제 느낌입니다. 일단 가용선 양 복대 가용
선 봉량 확대가 네.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물량이, 그러니까 배가 늘어났다는 건 부정적이고, 근데 이제 경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반기 때 예측은 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 모르는 부분들이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자, 페어노션과 HMM 중에 경기에 가장 민감한 것은 뭐냐면, 페노션입니다. 왜냐하면 페노션 같은 경우 경기에 민감한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요. 이 이후에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서 그 HMM이 움직인다라는 거. 지금 경기 둔화가 된다라면 가장 먼저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페노션이다. 이 점도 여러분들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페노션에 대한 이 리포트 투자 아이디어로는 뭘 챙겨가 봐야 될까요? 32페이지 표를 좀 빠르게 볼게요. 전반적으로 예, 표를 빠르게 보게 된다라면 전체적인 매출 비중이 벌크가 78%입니다. 네. 그렇지만 영업이익인 66% 나타나서 비벌크가 좀 늘어나죠. 영업이익이 늘어나요. 자, 지금 현재 그림 3번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된다면 매출 비중 벌크가 거의 한 80%에 가깝죠. 그리고 벌크선 내 매출 비중은 용선이 또 78%예요. 이게 뭐냐면 벌크선을 빌려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 이거는 이제 고정금리라기보다는 이건 글로벌 금리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배를 빌릴 때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뭐 변동금리가 아니고 거의 고정금리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현재 배가 안 움직여도 이거는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 자, 밑에 있는 그림 5를 보게 된다라면 영업이익이 여기서 비벌크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커요. 그래서 결국 페노션 같은 경우도 비벌크에 대한 매출을 좀 늘려나가야 앞으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페노션에 대한 이야기, 탑픽, 바이 의견 줬고요. 목표 주가 9,000원까지도 또 1년, 이제 1년 안에 9,000원 도달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이 페노션의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뭐, 한 세모 정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맥스와 페노션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 봤고요.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